오늘은 구롭도에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배가 결항되는 바람에 단양으로 박지를 정하고 다음날 소백산에 오를 예정이다. 단양으로 가는 도중에 아는 지인이 함께 가자고 연락이 와서 박지에서 만나기로 했다. 휴게소에 들려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출발할 예정이다. 박지에 도착하니 일행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와, 경치가 좋네요. 이곳이 매년 제가 오는 곳인데, 시기적으로 좀 이른 편인데도 수량도 적당하고 참 좋네요. 텐트를 쳐야 하는데 바람이 심상치가 않다. 텐트도 설치했으니 이제 어항도 설치하고 타슬기도 잡아볼 예정이다. 이곳은 소백산 계곡물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물이 맑고 물고기와 타슬기도 아주 많은 곳이다. 잠깐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날씨가 저기에서 좀 이른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타슬기가 그래도 의외로 많이 잡혔네요. 생각했던 것만큼 춥진 않네요. 많이 잡았습니다. 타슬기는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이나 7월달에 다시 한번 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잡아보는 걸 하고 일단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법 많이 잡았습니다. 아, 손가락이 예쁜데. 이름 들어가면 상관없잖아. 공연이가 세상에 한 명도 아니고. 네? 수원의 봉연인지 서울의 봉연인지 알아? 수원의 봉연인지 서울의 봉연인지. 먹어봐. 너 잘 익네, 이게. 근데 탄다, 이거. 일행들은 집에 돌아간 상태다.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해서 사진도 몇장 찍어본다. 혼자 남아있는 분. 바깥에 물소리가 상당히 듣기가 좋네요. 아주 고요한 밤에 저 혼자 있습니다. 구럽도를 들어가려고 했다가 태풍 때문에 결항이 돼가지고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단양으로 왔거든요. 이 단양은 제가 매년 한 번씩 들리는 곳이에요.
6월에서 한 7월경에 한 번씩 들리는 곳인데 올해도 6, 7월에 한번 오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부럽도가 계획이 갑자기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앞당겨서 오게 됐습니다. 보통 구럽도는 제가 가을에 한 세 번 갔었어요. 보통 가을에 들어가지 봄에는 잘 안 가거든요, 거기를. 가을에 가면은 그 개머리 등선에 스크럼프리 아주 예쁘게 필 때 가을바람에 출렁이는 그 물결이 상당히 장관이기 때문에 보통 가을에 갑니다, 거기. 그리고 토끼섬 들렸다가 연평성 들렸다가 그 개머리 등선에 가서 비박을 하는 거 그렇게 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쪽은 가을에 오면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 단풍도 들고 요 능선길 쪽으로는 구서초가 아주 피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에요. 아주 단양 시내가 아주 구절초와 단풍과 어우러져서 보면은 상당히 절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작년 가을에 왔을 때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그때는 구절초가 한참 피어 있을 때 제가 왔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운에도 좋았고 그래서 찍었는데 밑에 운에 그 사이로 단양 시내도 언뜻언뜻 보이고 아주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뭐 단양에 오면 꼭 이곳하고 소백산은 제가 항상 들렸다 가는 곳이니까요. 그래도 동녘 쪽이 아주 붉게 물들은 거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네. 소백산은 보이질 않습니다. 아침 풍경이 아주 공기도 상쾌하고 산책하기 아주 좋네요. 벚꽃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막 질 때인데 이 벚꽃은 아직까지 볼만하네요. 아주 아침 풍경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멋지게 보이네요. 아주 멋집니다. 잠깐 왔으니까 또 소백산 안 들리고 가면 좀 그러니까 소백산을 식사를 하고 갔다가 이렇게 가려도록 하겠습니다. 또 철쭉을 얼마나 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소백산을 들렸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소백산으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백산에 갔다 와서 텐트는 그때 철수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이곳 탐방지원센터 앞이거든요. 이쪽에서 들머리로 해서 산행을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9시 한 15분 정도 되는데 한 올라가려면 2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왕복 한 가서 식사하고 그러면은 한 5시간 정도 그 정도 걸려서 하산할 것 같습니다. 어이곡 탐방센터에서 비로봉까지는 거리가 한 5.1km네요. 열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서 간식하고 차 한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곡 탐방센터에서 올라오는데 직원들이 캠페인 하시더라고요. 산불 조심하시라고. 아주 푸르름이 한창 더한 것 같아요. 바람도 살살 불고 시원하니 너무 좋습니다. 상쾌하고. 역시 소백산은 명산은 면산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산행 오름길에 왜 이렇게 계단 밑에 돌통 사이에 이렇게 예쁘게 피었을까요? 아주 너무 그냥 그래도 다행히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지 않고 오랜 시간을 버텨온 거 보면 참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이 친구들은 계단 옆에 난간 그 지주 밑에 이렇게 피어 있네요. 참 귀엽고 예뻐요. 생명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세상에나. 여기 3km 왔네요. 비로봉이 아직 2km 남았네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길이 열린 것을 보면 정상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날씨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엄청 춥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옷이 다 젖었는데 추워서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물만 부어 먹는 고추장 비빔밥 여기다가 입이 예쁘냐? 아, 15분 정도 기다려야 되네. 볶고 이거 먹고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너무 춥네요. 고추장 비빔밥 되기 전에 엄마도 하나 먹겠습니다. 아, 배도 고프고 너무 춥네요. 아, 지금 공망봉 쪽인데, 지금 공망봉 쪽은 탐방로가 지금 통제됐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어차 쪽은. 구름이 상당히 멋지네, 공망봉 쪽에. 식사 딱 끝나고 장로출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안 100m 찍고 가겠습니다. 구름이 너무 좋습니다. 선자는 가서도 바람 불고 소백산에도 바람 불고 선자릉도 그렇고 소백산도 그렇고 한 1년에 한 두 번씩 꼭 가는 데인데 제가 여기 철쭉 빌 때 한 번 오고 겨울에 한번 오고 이제 철쭉이 아직 멍울이도 안 졌어요. 아, 배가 고프니 이것도 맛있네요. 고추장 비빔밥 맛있습니다. 공망봉 쪽이 구름이 상당히 좋네요. 장로출 걸어놨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와, 너무 멋집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우, 너무 추워요. 우, 와, 바람 아주 끝내줍니다.
들머리였던 어이공리 쪽으로 하산하는 중이다. 늦게 내려왔네. 천동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천동리로 못 가고 어이공리로 백코스 타가지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상당히 배도 고프네. 그래서 식당에서 밥 좀 먹고 가려고 했더니 또 식사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박지 텐트 있는 데까지 또 한 30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일단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소백산 산행을 마무리하고 하산을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지에 와서 이제 텐트를 철수를 해서 그리고 짐 정리를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가려고 하다가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이 담양으로 와서 소백산을 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뜻깊은 캠핑을 하고 갑니다. 아무튼 마무리 잘하고 다음에 또 뵙는 걸 하겠습니다.